안녕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 주님 은혜 안에 다들 안녕하신지요? 주님의 은혜는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던, 어느 시대에 살던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음을 참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여기서 항상 한국에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을 그리워하며 기도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계시는 제가 아는 많은 형제 자매님들도 한국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을 그리워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한 형제님의 권유로 이렇게 한국어로 메시지를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교회들이 집회를 못하게 됐다고 뉴스를 통해 들었습니다. 참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던 시대에 살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교회 건물이 집회 장소가 교회가 아닌 것은 아시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교회인 것, 교회 건물에서 만나던, 가정집에서 만나던, 혹은 못 만나던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를 모으기 위해 어떻게 모이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교회답게, 교회 멤버답게 주님의 사람들답게 사느냐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교회 건물이나 집회 장소에 못 모이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사람들인 교회임을 잊지 마시고 언제 어디에 있으시던 믿음으로 모든 일에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 사시는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적은 두세 명이라도 모여 교제할 수 있으시다면 계속 모여 교제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격려하는 데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영안의 교제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워지고 건축될 때 주님의 목적이 더욱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았으면 합니다. 얼마 전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얼마나 감사한 시대인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성경에 어떻게 써 있는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거짓 선생들도 많고 거짓 목자들도 많고 가짜 믿음을 소유한 거짓 그리스도인들도 거짓 형제 자매님들도 많은 혼란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주변을 바라보면, 뉴스를 보면, 인터넷을 보면 더욱 흔들리고 그에 따라 믿음이 떨어져가는 분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사는 여기도 많은 분들이 믿음의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분들이, 주님을 믿는다던 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믿음에서 떨어져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주님의 양들은 그 누구도 훔쳐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 모두 붙들고 모두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바람으로 하루하루 살아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주변의 그 어떤 분들을, 주변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춰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성령에 의해 거듭나고 성령의 침례를 받아 주님이 세우고 계시는 그 교회, 하나님의 왕국을 알기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 그 세상만 보며 눈에 보이는 교회라는 집단에 속하려고만 하는 분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성령의 임재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모르고 성령의 일하심을 모르는 세상이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분들도 종교적인 절차와 형식, 거칠의 예식들에만 매이게 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라는 유대인의 지도자 중 하나에게 말씀하시길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으로 성령의 일하심에 의해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왕국을 보고
그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겉의 모습만 보고 서로를 판단하고 보이는 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사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주님들을 따른다는 사람들도 직책이나 옷차림을 보고 사람들을 대우하고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직사님, 신부님 이런 직책인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교하는 사람들이 대단하지 모든 만물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시는 시대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떤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지 못한다면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무의미한 것을 모르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사람, 인간, 내 위주로 사람이, 인간이, 내가 돋보이는 것을 원하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 나란 존재가, 사람이란, 인간이란 존재가 우리 모두 안에 육으로 있음을, 옛사람으로 있음을 보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통하여 보려 하며 성령에 의해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시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다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마지막 시대, 후일에 살고 있는 증표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마지막 시대, 후일에 관해 성경에서 이렇게 써 있는 부분들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속이는 영들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려운 때인 것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뽐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으며 감사할 줄도 모르고 거룩하지도 않으며 사랑이 없고 용서하지 않고 남을 헛듣고 자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싫어하고 배반하고 조급하고 거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겉으로는 신앙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능력, 하나님과 성령의 능력을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를 귀를 즐겁게 하는 교사들의 말을 듣고자 그들에게 이렇게 모여드는 때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돌아오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 마치 어리석은 바보 같은 혹은 이단들이나 말하고 다니는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에서 말씀하시길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라 자기들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이 비웃으며 조롱하며 말하길 예수가 다시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우리 조상들이 죽은 이후로 세상은 창조된 그대로 있지 않느냐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이 창조되고 땅은 물에서 나와 물로 이루어졌으며 옛 세상이 홍수로 멸망되었다는 사실을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하늘과 땅은 심판의 날에 모든 경건치 않은 사람들을 불로 멸망하기 시키기 위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주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들 약속을 지키는데 더디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갑자기 올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데살로니가에 있는 형제자매님들에게 이렇게 서신을 쓰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말씀하시길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을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자식이요 빛의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시기에 그날이 도둑처럼 올지 모르기에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더 많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길까지 깨닫지 못하였더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성경에는 여러 사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쓰셨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간 이후부터 마지막 시대가 시작한 듯 그 당시에도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라 쓰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모든 성도들이 마치 마지막 시대인 듯 준비하며 깨어있기를 바라시는 마음인 듯 느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오늘인지 내일인지 10년 후인지 100년 후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기를 마지막 시대에 살듯 매일 깨어있기를 원하신다면 그 누가 아직 멀었다, 아직 우리에겐 시간이 많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읽어드린 성경 구절들을 보면 그 어떤 시대보다 2000년 전부터 있었던 시대들보다 우리가 사는 지금 오늘날이 마지막 시대인 듯 보이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아주 간단히 오늘날처럼 사람들이 자기 위주, 자기를 사랑하고 가꾸며 자기만 생각하고 돈을 사랑하고 뽐내본 시기가 없었습니다. 오늘날처럼 하나님을 낮춰 하나님과 그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사는 수단 중 하나처럼 취급해본 시대도 없었습니다. 마치 바벨탑을 완성한 듯 오늘날처럼 인간들이 모든 정보와 과학의 영역에 모든 해답을 찾은 듯 인간 위주의 인간을 위한 편의한 세상을 만들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이런 마지막 시대라면, 그래서 어려운 시대이고 영적 전쟁이 많은 시대라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시대인지 우리는 모르는 듯 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능하다면 성경에 있는 그 많은 시대들 중에 어느 시대가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일까요? 모세의 때에 살아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울까요? 다윗 왕 때 그 많은 전투에 승리를 하며 도망치며 동굴 속에서조차 그 많은 시편들이 쓰여지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울까요?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고 있는 것 같이 살고 있던 그 시대가 가장 영광스러울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따르며 기적을 행하시던 것들을 보고 싶으신가요? 사도 바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 다녀보고 싶으신가요?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는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첫째 이유는 영원하신 영생이라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는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현재, 지금 이 시간이라는 점에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하시길 우리보다 먼저 간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위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영생이란 곳에 가셔서 기다리고 있는 선진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인데 이어 달리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목적을 하시고 그 결승점에 도달하기 위해 경주가 시작된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 하나의 큰 경주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들을 이 경주에 참가할 자격을 주셨다면 1세기 사도들과 성도들로부터 전해지고 전해져 오늘날 우리에게 넘어온 이 바톤이 넘어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사도들과 제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들고 뛰던 그 바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 우리가 달리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달리기를 마친 선진들이 우리를 응원한 듯한 이어 달리기를 하고 있다 생각하면 달리고 있는 우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만약 주님께서 우리 이 시대에 돌아오신다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첫 번째 오심과는 다르게 모든 영광이 드러남과 함께 만물의 왕과 만물의 주님으로 돌아오시는 것,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 마치 결승점에 다다러 그 선을 넘어서는 그 마지막 시대인데, 성경 그 어느 시대보다 더 영광으로 가득 찬 시대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 얼마나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경주를 하는 시대입니다. 멈추지 마시고 경주에 이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처럼 주님 뵙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경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날 몇 시에 돌아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깨어 있을 수는 있기에, 깨어 있어야 하기에, 깨어 있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저도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주님을 만날 날이 얼마 안 남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계속 줄어만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이렇게 살 것만 같은 것은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고 있고 세상도 이렇게 변해와서 오늘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과연 이 시대는 정말 언제 돌아오실지도 모르는 주님을 만날 기대하며 그런 희망으로 살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쁜 신랑의 마음으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날 우리를 성령을 통해 단장된 신부로 준비시켜 주시는 그분을 곧 뵙는다는 그 희망으로, 그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그 희망으로,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사신다면 성령으로 일하시는 주님께서 그 하루하루 매일 이끌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신 성도님들, 오늘도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를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약속과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없을 것을 압니다. 형제자매님들, 종교적인 절차나 종교적인 형식, 거칠의 예식들에서 벗어나고 겉의 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에서 벗어나시고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눈으로 보셨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보시고 성령의 일하심으로 모든 선함을,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한 일들로 가득 채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승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승리로, 우리 마음 안의 승리로 주님을 오늘 섬기기를 바랍니다. 형제자매님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무장하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인지하시며 하루하루 매일 작은 일부터 주님께서 각 성도들을 통해 원하시는 영적 승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 작은 일부터, 우리가 있는 곳에서부터, 내 자신의 삶에서부터
우리 주변 분들 안에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주님과 함께 일하시는 날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주님의 성도들이 그렇게 산다면 곧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그 주님의 날에 주님의 영광이 넘쳐 우리도 그 영광 안에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들어주신 형제자매님들 모두에게 우리 주 그리스도의 영광과 평강이 항상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